안녕하세요, 글래스케입니다. 오늘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줄수 있는, 내 기운이 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? 네,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, 돈을 부르는 말벌은 일본 최고의 대부호죠. 사이토 히토리 씨의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쓰신 책입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런 중요한 말벌과 동시에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그 좋은 기운들이 내 몸에서 이렇게 쫙쫙 뿜어나오는지, 그거에 대한 내용이 좀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. 여러분 혹시 아우라라고 들어보셨나요? 네, 아우라. 막 얘기하면 약간 좀그 사람 뒤에 약간 후광처럼 이렇게 쫙 빛나는 그런 거 생각나시죠? 네, 그런 것처럼 아우라는 에너지가 내 안에 딱 차고 넘쳐서 이렇게 쫙 나타날 때 우리가 뭐 색깔로 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기운을 느낄 수는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에너지가 되게 중요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랑 과연 그럼 나는 그런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인가? 여기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.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밥이나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그 여러분의 바닥난 에너지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마음의 밥은 바로 칭찬입니다. 가령 당신이 일기소침해져서 기운이 없을 때 누군가에게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. 이렇게 칭찬을 듣는다면 어떨까요? 왠지 모르게 갑자기 기운이 나면서 언제 우울했냐는 듯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. 그쵸? 만약에 내가 진짜 하루 기분이 되게 안 좋은데 누군가한테 지나가면서 오늘 너무 이뻐 보이는데 뭐 했어요?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기운이 가라앉다가도 그런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잖아요. 물론 이렇게 막 그거 한 소리 들었다고 쫙 기분이 하루 종일 좋지는 않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죠. 근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. 이 책에서도 나오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칭찬을 안 해주잖아요. 내 스스로 셀프 칭찬을 안 해주면 누가 나를 칭찬해줘요? 요즘 세상에 누가 나한테 100번 하루에 칭찬해주는 사람 있나요? 없어요. 그러니까 누가 바로 칭찬해 주세요? 바로 네. 내 스스로가 나한테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셀프 칭찬 진짜 중요한데 자, 여기 몇 가지 예가 나오거든요. 이거 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거랑 비슷해요. 자, 아침 일찍 일어나다니 대단해. 오늘 패션 좀 멋진데. 그래. 매일 착실하게 회사에 다니는 나는 참 기특해. 뭐랑 회의 자료를 이토록 빨리 준비하다니 난 천재인가 봐. 저희 애들한테도 이 얘기 되게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걸 획기적인 질문을 하면 애들한테 야너 진짜 천재야. You're so genius. 제가 막 이러거든요. 그리고 무슨 요리를 하거나 뭐 물건 정리를 하거나 이럴 때 제가 봐도 되게 잘한 것 같은 거면 막 머리를 이렇게 혼자 쓰다니 너 진짜 대단해 너 진짜 똑똑하구나 우경이 너 진짜 정리 잘해 막 이렇게 셀프 칭찬해 주거든요. 그리고 뭐옷 입고 거울 보거나 아니면 화장할 때도 너무 예뻐 너 대단한데 아니 어쩜 이렇게 주름이 없고 막 어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막 이러면서 그렇게 셀프 칭찬을 해주거든요. 그거 진짜 중요하고 이렇게 내 스스로한테 예쁘다고 해주면 여러분, 여러분의 몸의 세포에도 명령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더 젊어져요. 네, 여러분이 하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의 온갖 세포와 뇌들이 명령을 일사불란하게 떠받들어서 하거든요. 정말입니다. 제가 다음 영상에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. 거기에 대한 내용은. 어쨌든, 그 셀프 칭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, 누가 나의 기분을 좋게 해줄까? 누가 나한테 좋은 말 해줄까? 기대하지 마세요. 지금 당장 내 스스로한테 너 진짜 대단해. 너 진짜 예쁘다. 너 진짜 똑똑해. 너 진짜 능력 있어. 이렇게 내 셀프 칭찬 꼭 해주세요. 뭐 굳이 내 입으로 이렇게 뱉어서 말하긴 뭐하다만 그냥 속으로라도 그럼 이렇게 셀프 칭찬해 주시면은 네, 조금이라도 그 기분에서 딱 나올 수 있고요. 에너지가 조금 더 채워져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일을 좀더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셀프 칭찬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눠봤습니다. 아침이 시작하면서 잠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. 스스로 셀프 칭찬 많이 하세요.
자존감 올라가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의 에너지도 업업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꼭 눌러주시고요. 네이버 카페 클래스케에서 만나요.